경기도 과천과 군포, 안양, 의왕 네개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단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네개시 기독교 총연합회 4기총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과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건물 신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과 군포, 안양, 의왕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개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이단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4개 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4개 도시 교회들이 사기총을 결성한 건 이들 지역에서 이단들이 눈에 띄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는 수도권 신도시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포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명색은 과천인데 안양과 의왕이 너무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계시가 뭉쳐서 뭔가를 좀 같이 대처하고 힘을 좀 모아 보십시다. 지역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 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시설 용지를 낙찰받아 최근 과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 당시 과천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본 계약이 불발되기도 했지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나님의 교회 측과 기습적으로 계약을 강행했고 이젠 건축이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과천시민 2,800여 명의 서명부와 건축을 불허해달라는 진정서를 과천시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면 비정상적인 포교로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끊임없는 시위로 생활 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총은 신천지로 홍역을 치른 과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건축이 허가된다면 심각한 부작용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와 대전 서구 관저동,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등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며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단들이 과천에 발을 붙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또 계속 연차적으로 다 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 한편 사기총은 이번 달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4개 도시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건축 저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